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. 남자들은 적극적인 여자 부담스러워하나요? 누가 봐도 존나 잘생긴 남자가 아닌 이상 네.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대시를 하는 게 익숙한 상황인가요? 저는 아닌데. 그죠? 네.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자, 보통 남자는 좋다고 먼저 표현을 하는 편이지 좋다는 표현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. 막 진짜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자가 오빠 어? 아. 저 오빠 좋아해요. 오빠 저랑 애 둘 낳고 커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해요. 이 정도로 부담스럽게 들이대지 않는 이상, 그리고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지 않는 이상 먼저 표현하는 여자에게 호감을 가기가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니 먼저 나 좋다 그러면 난 당연히 좋지. 아 저도 좋아요.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호감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호감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오빠 나 좋아, 오빠랑 사귀고 싶어, 막 이렇게 너무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보세요. 사랑해요, 좋아해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보세요. 초코우유를 이렇게 살며시 준다던가 세심한 걸 배려해준다던가. 너무 입방정만 떨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대방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기가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말보다는 행동으로. 자, 두 번째, 혼자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.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. 좋은, 지금 좋다는 이 좋은 감정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혼자 연인이 되고 혼자 결혼할 거 애까지 낳은 사람 마냥 집착하고 구속하고 질투하고 혼자 혼인신고까지 다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잡생각 좀 그만하시고 제발 현재 내 감정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음 세 번째, 조금 좋은 티를 냈는데 남자가 나한테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저돌적으로 전투적으로 들이대보세요. 처음에 신나게 호감 표현하다가 남자가 맞장구 쳐주면 그때야말로 진짜 기회인 건데 그 기회를 밀당한답시고 막 연락 갑자기 안 하고 정색하고 막 장난 안 받아주고 이러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들이대버리세요. 그냥 뽀뽀해버려요 그냥. 그러면 남자가 그때 돼서 아 부담스러워서 안 만날래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. 이건 팩트입니다.